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이번 낭독해드릴 책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출판사 모모북스, 저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역근이 정명수의 어린 왕자입니다. 저는 어린 왕자를 동화, 만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열번 이상은 읽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화와 민담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잘 우는 편이어서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도 많이 울었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동화 어린 왕자는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1943년에 발표한 책입니다. 이 동화를 통해 어른들의 마음속에 숨어 살고 있는 어린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인 화자가 삶의 갈림길에서 만난 어린 왕자를 통해 자기의 내면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어린 왕자가 사랑하는 장미, 그리고 장미가 사랑하는 어린 왕자를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특별히 마음이 가거나 좋아하는 인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이 가는 캐릭터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판사 모모북스, 저자 앙뚜안드 생테취페리, 역꾼이 정명수의 어린 왕자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잘 들어주세요. 안나가 읽어주는 세계의 명작 이야기 어린 왕자 여섯 살때 정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적은 체험한 이야기들이라는 책에서 나는 멋진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이게 그 그림을 베껴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꿀꺽 삼킨다. 그러고 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그 먹이가 쏘아들 때까지 여섯 달 동안 잠을 잔다. 그때 나는 정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내 나름대로 색연필로 첫 번째 그림을 그려내는데 성공했다. 내 그림 이론은 이렇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혹시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서워? 내가 그린 것은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 주어야 했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랬다. 그러자 어른들은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나 안 보이는 보아뱀의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질이나 역사, 수학이나 국어를 공부하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6살의 나이에 화가라는 멋진 꿈을 포기했다. 내가 그린 그림 제1호와 제2호의 실패로 기가 죽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어른들에게는 항상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이에게는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나는 결국 다른 직업을 택해야만 했고, 비행기 조정을 배웠다. 비행기 조정사가 된 나는 온 세계를 날아다녔다. 그때 지리 공부가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 특히 밤에 길을 잃었을 때에는 더욱 유익했다. 나는 살면서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다. 오랜 세월을 어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지만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금 똑똑해 보이는 어른을 만나면 나는 언제나 가지고 다니던 그림 제1호를 꺼내 그를 시험해 보곤 했다. 그가 정말 이해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상 대답은 똑같았다. 이건 모자로군.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보아뱀이나 정글, 또는 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브릿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나 넥타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는 사리분별을 할줄 아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기뻐하곤 했다. 이처럼 나는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도 없이 혼자서 살다가 6년 전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불시착하게 된 것이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에 나는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작업을 해야 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다. 마실 물도 고작 일주일짓뿐이었다. 첫날 밤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 나는 망망대의 한가운데에서 배가 난파되어 뗏목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고립되었다.그러니 동이틀 무렵 잠을 깨우는 이상한 소리에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그 목소리가 말했다.저기 양한 마리만 그려줘.뭐?양 한 마리만 그려줘.나는 뭐? 그려줘.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두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매우 신기한 꼬마가 나를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다 보고 있었다. 나중에 그린 것이지만, 내가 그 꼬마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 물론, 실제 모델이 내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물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어른들 때문에 6살의 나이에 화가로서의 나의 인생이 좌절된 뒤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 외에는 어떠한 그림도 그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난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갑자기 나타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수천 마일 동떨어진 곳 아닌가. 그런데 이 꼬마 친구는 전혀 길을 잃은 기색이 아니었고, 피곤하거나 굶주리거나 목마름에 시달리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아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한참만에 나는 가까스로 물었다. 대체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는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도 되는 양 매우 천천히 조금 전에 말을 되풀이했다. 저기. 양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감히 그것을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데다 죽음을 코앞에 둔이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지리와 역사, 수학과 국어 공부만 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약간은 기분 나빠하며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양한 마리만 그려줘.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는 나는 내가 그릴 수 있는 두 가지 그림 중에서 속이 보이는 보아뱀을 다시 그려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꼬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보아뱀의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곧길이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작은 양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서툴게 양을 그렸다. 꼬마는 주의 깊게 내 그림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너무 병들었어.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정성껏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다. 그러자 나의 어린 친구는 너그럽게 봐준다는 듯생끗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알겠지만 이건 양이 아니라 순양이야. 뿌리 있잖아.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렸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 녀석은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수 있는 양을 원해.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나는. 엔진 분해도 서둘러야 했으므로 아무렇게나 휘갈겨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리고 말을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단다. 그러자 뜻밖에도 내 어린 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을 많이 줘야 할까? 그런 걸왜 묻니?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충분할 거야. 내가 그린 양은 아주 작거든. 꼬마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이런 양이 잠들었어.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들을 묻곤 했지만, 내가 묻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우연히 하는 한두 마디 말을 통해 나는 그에 관해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처음 보고 비행기를 그리지는 않겠다. 그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니까 물은 것들 말이다. 저 물건은 뭐야? 저건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우쭐해하며 내가 하늘을 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저런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와,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고는 어린 왕자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 웃음소리에 무척 화가 났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불행을 비웃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더 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어린 왕자의 신비한 정체를 밝힐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곧바로 되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이걸 타고 왔다면 멀리서 온건 아니겠네.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내가 그린 양을 꺼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여러분은 다른 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을 수도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말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이 동했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자세히 알고자 애를 썼다. 넌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은 어디야?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어린 왕자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가 좋은 점은 밤에는 양의 집으로 쓸수 있다는 거야. 물론이지. 만일 네가 착하게 운다면. 낮에 양을 메어둘 수 있는 고비랑 말뚝도 그려줄게. 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메어둔다고? 희한한 생각이다. 양을 메어두지 않으면 양이 금세 길을 잃을 거야. 그러자 내 친구 어린 왕자는 또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도대체 그 양이 어딜 간다는 거야?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매우 작으니까. 그리고 왠지 약간 서글픈 어조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간다고 해도 그리 멀리 갈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이 어린 왕자가 태어난 행성이 겨우 집한체에 크기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나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이름이 붙여진 커다란 행성들 이외에 천체 망원경으로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수백 개의 다른 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들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별에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라고 부른다. 어린 왕자가 떠나온 행성이 소행성 B612일 것이라고 내가 믿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소행성은 1909년 한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천체 망원경으로 딱 한번 관찰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대대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늘 이런 식이다. 그런데 소행성 B612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일어났다. 터키의 독재자가 백성들에게 유럽식 의상을 입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고 엄퍼를 놓았다. 결국 그 천문학자는 1920년 매우 우아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발견을 다시 증명해 보였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내가 소행성 B612에 관해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또그 번호까지 밝히는 이유는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는다. 그 아이는 목소리가 어떠니? 그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지?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등은 절대로 묻지 않는다. 나이가 몇이니? 그 애는 형제가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지? 그 아이 아빠는 돈을 얼마나 버시니? 등을 묻는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친구에 관해 모두 안다고 믿는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 집을 보았어요. 창문에 제라름이 피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들이 앉아 있는 이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지 머릿속에 잘 떠올리지 못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얼마나 훌륭한 집일까? 하고 감탄한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어린 왕자가 매우 멋진 아이였고 방실방실 웃으며 양한 마리를 원했어. 누군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반면에 어린 왕자가 온 행성은 소행성 B612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곧 알아듣고 여러 가지 질문들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모두 이렇다. 어른들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아주 관대해야 한다. 물론, 삶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숫자 같은 건 대수롭지 않다. 나도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이다. 옛날 옛적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한 행성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를 갖고 싶었던 어린 왕자는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어 넘기는 게 싫어서 하는 말이다. 내가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어린 왕자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 벌써 6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내가 이처럼 글을 쓰는 것은 글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내가 어린 왕자를 잊어버린다면 오로지 숫자에만 관심을 쏟는 어른들처럼 될지도 모른다. 그림 물감 한갑과 연필 몇 자루를 산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여섯 살때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건 외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던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물론 가능한 한 나는 어린 왕자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그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잘 그려낼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또 어떤 그림은 어린 왕자와 전혀 닮지 않았다. 어린 왕자의 키도 여기서는 너무 클 수도 있고 또 저기서는 너무 작을 수도 있다. 물론 옷 색깔이나 모양도 다를 수 있다. 이처럼 더듬거리며 그려 나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용서하기를 바란다. 내 친구는 결코 내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어쩌면 어린 왕자는 내가 자기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 속의 양들을 깨뚫어볼 수는 없었다. 나도 어쩌면 조금은 어른들과 닮았나 보다. 아마 나도 어쩔 수 없이 늙었나 보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그의 별이라든지 별을 떠난 이야기, 그의 여행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아주 조용히 다가오곤 했다. 그렇게 해서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바오바브 나무 소동을 알게 되었다. 그건 역시 양 덕분이었다. 그날 어린 왕자는 마치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 느닷없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사실이야? 정말 그래? 그럼 정말이지. 어, 그럼 잘 됐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양들이 바오바은 나무들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바은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처럼 커다란 나무이며 설령 코끼리 떼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바오바은 나무 한 그루조차도. 다 먹어치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어린 왕자는 코끼리떼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그럼 코끼리들을 차례차례 포개 놓아야겠네. 그러나 그는 총명하게도 이렇게 시작했다. 바오밥은 나무들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맞는 말이야. 하지만 왜 너의 양이 어린 바오밥은 나무들을 먹어야 해? 어린 왕자가 마치 당연한 일인냥 대답했다. 마땅히 그래야지. 나는 혼자서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한참 동안 머리를 짜내야 했다. 모든 별들이 다 그러하듯 사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그 결과 좋은 풀에서는 좋은 씨앗들이 생겨났고 나쁜 풀에서는 나쁜 씨앗들이 생겼다. 그러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은밀한 곳에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인가 그것들 중 하나가 문득 잠에서 깨어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태양을 향해 작고 매력적이며 순하디순한 어린 싹을 조심스럽게 내민다. 만일 그것이 문화 장미의 싹이라면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도 아주 끔찍한 씨앗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오바브 나무의 씨앗들이었다. 별의 흙 속에는 그 바오바브 나무의 씨앗들이 들끓었다. 바오바브 나무는 조금이라도 늦게 손을 쓰면 아무리 애를 써도 영영 없애버릴 수가 없다. 나무는 별 전체를 금세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뿌리로 별 깊숙이 구멍을 뚫어버리기 때문이다. 작은 별에 바오바은 나무가 너무 많다면 별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나중에 어린 왕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뒤 정성 들여 별을 가꾸어야 해. 아주 어릴 때에는 바오바은 나무와 장미가 무척 많이 닮아서 함부로 뽑을 수가 없어. 하지만 정기적으로 살펴보아 둘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바오밥은 나무들을 뽑아야 해. 그건 매우 지겨운 일이기는 하지만 아주 쉬운 일이야.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내가 사는 곳의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한장 그리라고 재촉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언젠가 별나라 여행을 할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미루어도 괜찮은 일이 있지. 하지만, 바오바브 나무에 대해 그랬다가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될 거야. 난 어떤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알고 있는데, 바오바브 나무 세구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일러준 대로 게으름뱅이 별을 그렸다. 나는 도덕교과서식의 말투를 좋아하지 않지만, 바오바브 나무의 위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또한 소행성에서 헤매게 될 사람이 겪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한다. 어린이들, 바오바브 나무를 조심하라. 오래전부터 나와 마찬가지로 내 친구들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갔던 위험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위험인 줄 몰랐던 위험들을 알리기 위해 나는 이 그림에 매우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 교훈이 헛되지 않는다면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왜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오바브 나무 그림만큼 훌륭한 그림들이 없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난 무척 애를 썼지만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다만, 내가 바오바브 나무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게 매우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힘을 냈던 것이다. 어린 왕자여, 나는 이렇게 해서 너의 짧고 우울한 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내게 벗이라고는 다정스런 석양밖에 없었지. 어린 왕자를 만난 지 날째 되는 날 아침 비로소 너의 말에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석양이 좋아. 속양을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다니 무엇을? 태양이 지는 것을 기다려야지. 넌 처음에는 무척 놀란 기색이더니 곧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었지. 그리고 내게 말했어. 난 내가 집에 있는 줄 알았어. 그렇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는 해가 저문다. 단숨에 프랑스로 갈수 있다면... 석양을 볼수 있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너의 작은 별에서는 그저 의자 몇 걸음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너는 원할 때마다 그렇게 석양을 보곤 했지. 어느 날은 태양이 저무는 걸 마흔 네 번이나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잠시 후넌 덧붙였지. 아저씨도 알 거야. 슬픈 날에는 해지는 걸 보고 싶거든. 태양이 지는 걸 마흔 네 번이나 본 날? 넌 그렇게나 슬펐던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그날도 역시 나는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마치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온 문제의 해답을 찾은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럽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들을 먹으니까 꽃들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래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꽃의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나도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엔진에 너무 꽉 조여진 볼트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고장이 꽤 심각한 것처럼 보여 매우 걱정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바닥나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꽃의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화가 나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 따이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그러나 잠시 침묵하던 어린 왕자는 복수라도 하는 양툭 내뱉었다. 그렇지 않아. 꽃들은 여리고 순진해.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려고 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자신들이 무시무시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볼트가 꼼짝도 하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 부숴버려야지.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해? 꽃들이. 아니, 아니야. 난 아무 생각 없어.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바쁘거든. 어린 왕자는 아연 실색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기름때로 온통 새까맣게 된 손가락으로 망치를 든채 자기가 보기엔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물건에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처럼 말하는구나. 그 말을 듣자 나는 약간 부끄러웠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매정하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 세상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든다고.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그는 눈부신 금발을 바람결에 흔들어댔다. 나는 얼굴이 시뻘건 사람이 사는 별을 알고 있어. 그는 한 번도 꽃향기를 맡거나 별을 바라본 적이 없어. 누구를 사랑한 적도 없지?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더센 뿐이야. 그는 아저씨와 같은 말만 되풀이하지.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웃줄을 했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었어.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이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그런데도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꽃들을 먹어치우고 있지. 그렇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들을 만들어내느라. 왜 꽃들이 고생을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지.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게 시뻘겋고 뚱뚱한 사람이 더 셈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만일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내 별에만 존재하는 단 하나의 꽃을 어느 날 양이 단번에 먹어치울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만일 누군가가 수백 수천만 개의 별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별에만 존재하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할 거야. 아마 그는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별들이 갑자기 빛을 잃은 것 같을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미 어둠이 깔린 후였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연장들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망치나 나사, 목마름이나 죽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어느 별, 어느 행성, 나의 별인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팔로 감싸 안고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너의 양의 입에 씌울 부리 망을 그려줄게. 그리고 네 꽃을 덮어줄 덮개도 그려주고. 내가 나는 더 이상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내 자신이 무척 서툴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지 나는 몰랐다. 눈물의 나라는 그렇게도 신비롭다. 나는 곧그 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전부터 혹 꽃들이 있었는데, 그 꽃들은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도 않았다. 풀숲에서 자라는 그 꽃들은 아침이면 피었다가 밤이 되면 사그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서 실려왔는지 모를 씨앗 하나로부터 싹이 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것들과 생김새가 다른 그 어린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바오바오 나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무는 곧 자라기를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 커다란 꽃봉오리가 자리 잡는 것을 본 어린 왕자는 거기서 놀라운 꽃이 피어날이라는 것을 예감했으나, 그 꽃은 자신의 초록색 방에 숨어 하염없이 아름다워질 준비만 할 뿐이었다. 꽃은 정성스레 자신의 색깔들을 골랐다. 꽃은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하나 가다듬었다. 그녀는 양귀비꽃처럼 쭈글쭈글 구겨진 채 바깥 세상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찬란히 빛날 때 나타나고 싶어 했다. 그렇다. 꽃은 허영쟁이었다. 그녀의 신비로운 몸 단장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다.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꽃은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토록 정성을 들여 몸 단장을 한 꽃은 피어나자마자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이제야 겨우 잠이 깼네. 미안해요. 아직 머리 손질을 하지 못했는데. 어린 왕자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꽃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태양과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꽃이 그리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긴 했지만, 꽃은 그만큼 어린 왕자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꽃은 바로 이렇게 말했다. 아침 먹을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는 뜻밖의 요구에 어쩔 줄 몰라 당황했지만 물 뿌리개를 찾아 꽃에게 신선한 물을 주었다. 꽃은 허영심과 자만심에 가득 차 이내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꽃은 자신이 지닌 네 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발톱 달린 호랑이들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반박하자 꽃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풀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호랑이는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싫어요. 바람막이를 가지고 계시나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바람을 싫어하다니?" 식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이 꽃은 정말 까다롭네. 저녁마다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 별은 정말 춥네요. 제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꽃은 씨앗의 모습으로 이 별에 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들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었다.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켜버린 것이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두세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막 찾으러 가려던 중인데 당신이 말을 하길래. 꽃은 어린 왕자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억지 기침을 했다.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선의에도 불구하고 곧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꽃이 하는 사소한 말까지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아주 불행해졌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털어놓았다. 꽃의 말을 듣지 말아야 했어. 꽃들의 말에는 귀기울이지 말아야 해. 그저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지. 내 꽃은 내별 전체를 향기롭게 했지만 난 그걸 즐기는 법을 알지 못했어. 나를 실망시켰던. 그 발톱 이야기에도 감동할 수 있었는데, 어린 왕자는 또 이런 말도 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꽃의 말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어.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었고, 나를 환히 빛나게 했지. 그곳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했어. 그 보잘 것 없는 거짓말 뒤에 따뜻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 꽃들은 너무 모순덩어리야. 나는 너무나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의 이동을 이용해 그의 별을 떠났으리라고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별을 깨끗이 정돈했다. 그는 정성껏 화라산에 분하고 청소도 했다. 어린 왕자에게는 두 개의 화라산이 있었는데 아침 식사를 데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사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건 역시 폭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었으므로 정성을 다해 청소했다. 화산들은 청소만 잘 해주면 부드럽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연기를 뿜을 뿐 폭발하지 않는다. 화산의 분출은 마치 굴뚝으로 솟아오르는 불길과도 같다. 물론 우리는 너무 작아 이 땅의 화산들을 청소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화산들은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불안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린 황자는 약간은 우울해져 가장 최근에 도단한 바오바보 나무의 싹들을 뽑아냈다. 이제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의 일상적인 일들은 유난히 정겹게 느껴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 덮개로 덮어 잘 감싸주는 일을 하면서 그만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꽃에게 말했다. 꽃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잘 있어. 그는 다시 한번 작별인사를 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꽃이 말문을 열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미안해요. 행복해야 해요. 어린 왕자는 꽃이 비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유리 덮개를 들고서 멍하니 있었다. 꽃이 차분하면서도 다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꽃이 말했다. 그래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전혀 몰랐지요? 다제 잘못이에요. 이제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당신 역시 나 못지않게 어리석었지요. 부디 행복해야 해요. 그리고 유리 덮개 따위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 정도로 감기에 걸리진 않아요. 오히려 신선한 밤바람이 제게는 좋을 거예요. 전 꽃이니까요. 하지만 벌레들이 나비를 맞이하려면 두세 마리의 벌레 따위는 견뎌내야 해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절 찾아주겠어요? 당신도 멀리 가버릴 텐데. 커다란 짐승들이 와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에게도 가시가 있으니까요. 그러더니 꽃은 천진난만하게 네 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꿈을 거리지 말아요. 떠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어서 가요. 꽃은 자신이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정말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의 이웃에는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이 있었다. 그래서 우선 그곳들을 방문한 뒤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생각이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자줏빛 청과 하얀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매우 단순하면서도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오, 신하가 왔구나. 왕은 멀리서 어린 왕자를 보고 소리쳤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속으로 날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왕에게 세상은 아주 단순화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하들이라는 사실을 어린 왕자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짐이 더잘볼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이제야말로 왕노릇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어린 왕자는 둘러보며 앉을 곳을 찾아보았지만 왕의 흰색 담비가죽 망토가 별 전체를 온통 덮고 있었다. 할수 없이 서 있어야만 했던 어린 왕자는 금세 피곤해져서 하품을 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왕의 면전에서 아픔을 하다니. 무례하구나. 짐은 아픔하지 말 것을 명령하노라.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아픔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전 오랫동안 여행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대에게 아픔할 것을 명령하노라. 짐은 아픔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도다, 하품은 짐에게 좋은 구경거리니라 자, 다시 하품을 하라, 이는 명령이니라. 하지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는군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흠, 그렇다면 그대에게 명령하노니 때때로 하품을 하고 때때로. 왕은 빠르게 중얼거렸지만 약간 기분이 언짢은 듯했다. 왕이란 원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걸 참지 못했다. 절대 군주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는 매우 선량한 왕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왕은 거침없이 말했다. 만일 짐이 명령을 내린다면, 그러니까 어떤 장군에게 바다새로 변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다면, 그리고 그 장군이 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일 것이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대에게 앉을 것을 명하노라. 왕이 대답하며 담비망토 한 자락을 위험있게 끌어당겼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 별은 정말 작았다. 대체 이 왕은 무엇을 다스린단 말인가? 어린 왕자는 왕에게 물었다. 폐하,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짐은 그대에게 질문할 것을 명하노라. 왕이 위엄 있게 말했다. 폐하, 배야, 폐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시는지요?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자신의 별과 다른 별들, 그리고 떠돌이 행성들을 가리켰다. 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왕이 대답했다. 왕은 절대 군주일 뿐 아니라 우주의 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별들이 폐하의 명령에 따르는지요? 물론이다. 별들은 즉각 짐의 명령에 따르지, 짐은 불복종을 용서하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에게 감탄했다. 만일 자신에게 그러한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당길 필요도 없이 하루에 마흔 네번뿐만 아니라 7두번 또는 100번, 아니 200번이라도 해넘이를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자 그는 자신이 버려두고 온 작은 행성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약간 슬퍼져서 대담하게도 왕에게 간청했다. 저는 해너미를 보고 싶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 주세요. 해에게 지라고 명령을 내려 주세요. 만일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꽃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한다거나 또는 비극을 한편 쓰라고 명령을 한다거나 또는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장군이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겠느냐? 그 장군이냐, 아니면 지민이냐? 그앞에아이씨요 어린 왕자는 당돌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러하다. 각자에게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것만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권이란 무엇보다도 이성에 기초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그대 백성에게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짐이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짐의 명령들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너미를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한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있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해너미를 보게 될 것이다. 짐은 그것을 명령하겠노라. 하지만 짐의 통치 철학에 따라 적당한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언제쯤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음, 왕이 헛기침을 하며 커다란 달력을 들추었다. 그건 그건 말이다. 어, 오늘 저녁 7시 40분 경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해너미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못내 아쉬웠고 약간은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군요. 저는 여행을 떠나야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신하를 두게 되어 너무 자랑스러웠던 왕이 말했다. 떠나지 말라. 짐이 그대를 대신으로 임명하노라. 무슨 대신인데요? 그러니까. 음, 법무 대신을 시켜주지. 하지만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짐은 아직도 짐의 왕국을 다 돌아보지 못했다. 짐은 너무나 늙었고 수레를 끌고 다닐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걸어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지. 어후 하지만 전 이미 다 보았는걸요? 어린 왕자는 그렇게 말하고 몸을 기울여 다시 한번 행성의 반대편으로 눈길을 던졌다. 저 건너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럼 그대 자신을 심판하라.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 남을 심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라. 만일 그대가 자신을 심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진정한 현자일 것이다. 전 어디에서나 제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살 필요는 없답니다. 흠, 짐의 생각에는 짐의 행성 어딘가에 늙은 쥐한 마리가 있노라, 밤마다 그 쥐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대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하라, 가끔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그 쥐의 생명은 그대의 판결에 달려 있는 셈이 되지, 그렇지만… 그 주의를 아껴두기 위해 매번 사면하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저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전 가야겠어요. 아니, 가지 말라. 왕이 말했다. 떠날 채비는 다 갖추었지만, 어린 왕자는 늙은 왕의 가슴을 아프게 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만일, 폐하의 명령이 이행되기를 바라신다면, 제게 이를테면 1분 내에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제가 보기엔 조건이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고 출발했다. 그러자 왕은 황급히 소리쳤다. 짐은 그대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당당하고 권위있는 모습으로 명령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여행을 떠났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다. 오, 저기 나의 팬이 찾아오는군. 허영쟁이는 저 멀리 오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왜냐하면 허영쟁이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팬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참 재미있는 모자를 쓰셨군요. 어린 왕자가 말을 걸었다. 이건 인사하기 위한 것이란다. 사람들이 내게 갈채를 보낼 때 인사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만 불행히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요? 어린 왕자는 대답은 했지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두 손을 서로 마주쳐 보렴. 허영쟁이가 어린 왕자에게 시켰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쟁이는 모자를 벗으며 공손히 인사를 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더 재미있는 걸?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허영쟁이도 다시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인사를 했다. 5분 동안 이걸 반복하고 나자 어린 왕자는 이 단순한 놀이에 실증이 났다. 그런데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나 허영쟁이는 어린 왕자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허영쟁이들의 귀엔 언제나 칭찬만 들리기 때문이다. 넌 정말 나를 진심으로 숭배를 하는 거니? 허영쟁이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숭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숭배한다는 말은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 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으며 가장 부자이고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날 기쁘게 해다오. 어쨌든 날 숭배해주렴. 아저씨를 숭배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저씨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중얼거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대단히 우울하게 했다. 거기서 무얼 하고 계세요? 술이 가득 든병한 무더기와 빈병한 무더기를 앞에 쌓아두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본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을 마시고 있단다. 침통한 기색으로 술꾼이 대답했다. 왜 마시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으려고. 술꾼이 대답했다. 무얼 잊으려고요? 술꾼에 대해 치근한 마음이 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내가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 술꾼은 고개를 푹 숙이며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다. 술을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술꾼은 말을 맺더니 완전히 침묵 속으로 잠겨버렸다.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그런 생각을 하며 여행을 계속했다.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바빠서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삼도하게 있는 오!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다시 불을 붙일 틈도 없구나, 26 더하기 5는 31, 어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로군. 뭐가 5억인가요? 응? 어? 너 아직 안 갔니? 5억 100만, 아, 뭐더라, 그야, 일이 너무 많아,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이야. 시시한 이야기를 하면 노닥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더하기오는 칠이고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한번한 한 질문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별에산지 54년이 되었는데 방해를 받은 적은 딱세 번이다.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수 없는 풍뎅이 때문이었지. 그놈의 붕댕이가 어찌나 끔찍한 소리를 내던지, 덧셈을 하다 네 군데나 들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 관절염이 심해졌을 때야. 난 운동 부족이거든, 한가하게 어슬렁거리고 다닐 시간이 없단 말씀이야. 난 말이다, 중요한 일을 하거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던 것이 5억 100만이라고 했지? 뭐가 백만인데요? 사업가는 조용히 일하기는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때로, 하늘에서 볼수 있는 수백만 개의 작은 것들이란다. 파리? 아니, 반짝이는 작은 것들이야. 벌? 아니, 황금빛의 조그만 것들인데, 게으른 뱅이들은 그걸 보고 꿈을 꾸지. 하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꿈꿀 시간이 없지. 아, 별이로군요, 바로 그거란다, 별들이지, 그럼 그 5억 개의 별들로 무얼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란다, 난 말이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계산이 정확하지, 아니, 그 많은 별들을 가지고 무얼 하는데요? 내가 그걸로 뭘 하느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난 그것들을 소유하지.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왕을 한명 보았는데 그는 왕들은 소유하지 않아. 그들은 다스릴 뿐이지. 그건 아주 다른 거야. 그럼 별들을 소유해서 뭘 하려고요? 별들을 소유하면 난 부자가 되는 거야. 부자가 되어서 뭘 하는데요? 다른 별들을 사는 거지. 만일 누군가가 다른 별을 발견한다면 말이야.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쩐지 이 사람은 술꾼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네? 그렇지만 그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어떻게 하면 별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별들이 누구 것이니? 사업가가 짜증스러운 듯 물었다. 모르겠는데요? 누구의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가장 먼저 그 생각을 했거든. 그걸로 끝이에요? 물론이지. 만일 네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찾아냈다고 하자. 그럼 그건 네 것이야. 만일 네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섬을 찾아냈다고 하면 그것도 네 것이야. 네가 어떤 생각을 처음으로 해내면 그 생각을 특허를 내는 거야. 그러면 네 것이 되지? 그래서 난 별들을 소유하게 되었어. 나보다 먼저 그것들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맞는 말이군요. 그러면 그것들로 뭘 하는데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그 별들을 관리한단다. 별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면서 말이야. 그건 어려운 일이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해.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만일 내게 목도리가 있다면 그것을 목에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꽃을 소유하고 있다면 꺾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고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따지는 못하잖아요. 그건 안 되지. 하지만 난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 있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종이에 내 별의 개수를 적어놓는 거야.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면 되지. 그게 다예요? 그걸로 끝이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것 참 재미있군. 꽤 시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썩 중요한 일 같진 않은데.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는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요, 꽃이 한 송이 있는데요. 매일 물을 줘요. 그리고 세 개의 화산을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분화구 청소를 해요. 혹시 몰라서 사화산도 청소를 하고요. 내가 화산이나 꽃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저씨는 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네요. 사업가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끝내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곧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로 완전히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여행을 계속했다. 다섯 번째 별은 매우 흥미로웠다. 그곳은 별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다. 겨우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만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았다. 어린 왕자는 하늘 어느 곳인가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 가로등 하나와 그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바보일 거야. 그렇지만 왕이나 허영쟁이, 사업가나 술꾼 같은 엉터리보다는 낫지.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라도 있잖아? 이 사람이 가로등에 불을 켜면 마치 별 하나가 더 태어나거나 꽃한 송이가 더 피어나는 것과 같아. 그가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이 잠드는 것이고 아주 멋진 직업이군. 멋지니까 정말 쓸모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어린 왕자는 별에 도착하자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안녕, 명령이 뭐예요?" "가로등에 불을 끄는 것이지. 안녕, 잘 자거라.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에 불을 켰다. 그런데 왜 다시 불을 켜요?" "명령이니까. 가로등 지기가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모를게 뭐 있어. 명령이 명령이지. 안녕, 좋은 아침이구나.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러고 나서 그는 빨간색 바둑판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란다. 예전에는 그럴듯했지. 아침이면 불을 끄고 저녁이면 불을 켜곤 했거든. 그러면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나머지 밤 시간에는 잠을 자곤 했지. 그런데 그 이후에 명령이 바뀐 거예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문제는 바로 그거란다. 해가 거듭될수록 별이 빨리 돌기 시작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서 지금은 별이 1분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1초도 쉴 수가 없어. 1분마다 한 번씩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하지. 그거 참 재미있는데요. 아저씨 별은 하루가 1분이군요. 전혀 재밌지 않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고 가로등 지기가 말했다. 한 달이요? 그래. 30분이니까 30일이 되는 거야. 안녕. 잘 자거라.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지켜보았고 명령에 그토록 충실한 그 가로등 지기가 좋아졌다. 어린 왕자는 예전의 자신이 의자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해너미를 보려고 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쉴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는데요. 난 항상 쉬고 싶단다.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어린 왕자는 계속 말했다. 아저씨 별은 아주 작으니까요. 아저씨가 세 걸음만 성큼성큼 걸으면 한 바퀴를 돌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해를 보고 있으려면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되지요. 쉬고 싶으면 걸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바라는 만큼 낮이 계속될 테니까요. 그건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잠자는 것이니까. 가로등 지기가 대답했다. 안 됐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 됐지. 안녕 좋은 아침이구나. 가로등 지기가 그렇게 말하고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좀더먼 곳으로 여행을 계속하며 생각했다. 왕이나 허영쟁이, 술꾼, 사업가 등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비웃겠지?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가로등 지기뿐이야. 그건 자기 자신보다 다른 것에 열중하기 때문이지. 그는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사람은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저 사람이 사는 별은 정말로 너무나 작아. 둘이 있을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24시간 동안, 무려 1440번이나 해넘이를 볼수 있는 축복을 받은 이 별을 그리워할 거라는 것이다. 여섯 번째 별은 먼저 번보다 열 배나 더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허허. <laughs> 다 뭔가가 오셨구먼.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 대뜸 소리를 질렀다. 어린 왕자는 탁자 위에 앉아 잠시 가쁜 숨을 골랐다. 쉬지 않고 여행을 오래 했던 것이다. 넌 어디서 왔니?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뭘 아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지리학자란다. 노인이 대답했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지리학자란 바다와 강, 도시와 산,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게 학자란다. 와, 그것참 흥미롭군요. 이제야 진짜 일다운 일을 만났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지리학자의 별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장엄한 별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별은 참으로 아름다워요. 바다도 있나요? 알수 없다.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어. 어후...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들은요? 알수 없다.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럼 도시나 강 사막은요? 그건 역시 내가 알수 없지.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잖아요. 그건 그래.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난다 뭔가가 아니거든. 나는 내 별에서 다 뭔가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도시나 강, 산, 바다, 사막 등을 새로 다니는 것은. 지리학자가 할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아. 돌아다닐 수 없어. 그래서 서재를 떠나지 못하고 다먼가들을 맞아들이지. 지리학자는 다먼가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그러다가 다먼가들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시켜 그의 도덕성에 관해 조사한다 그건 왜요? 다몽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학자의 책이 엉망이 되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다몽가도 마찬가지란다. 그건 또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취한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이 둘로 보이거든. 그러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두개 있다고 기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란다. 그럼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도 좋은 탐험가가 될수 없겠군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지리학자는 탐험가가 진실한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고 나서 그가 발견한 곳을 조사한단다. 직접 가서 보나요? 아니, 그건 너무 복잡한 일이야.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를 한단다. 예를 들면……" 그가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에게 커다란 돌멩이들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서 말했다. "너도 멀리서 왔으니 훌륭한 탐험가이겠구나. 네가 살던 별 이야기를 해주렴.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노트를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연필로 적어둔다. 나중에 탐험가가 증거를 제시하면 잉크로 기록한다. 자, 지리학자가 말했다. 어, 내가 사는 별은 별로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세개 있어요. 두 개는 화라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이에요.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이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모르는 일이지. 지리학자가 맞장구쳤다.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리는 꽃에 관해선 기록하지 않는단다. 왜요? 얼마나 예쁜 꽃인데요? 왜냐 하면 꽃들은 덧없는 것들이니까. 덧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리책은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란다. 결코 시대에 뒤처지는 법이 없어. 산이 자리를 옮기는 일은 거의 없지. 또한, 바다에 물이 다 빠져버리는 일도 거의 없고, 그렇듯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 쓴단다. 어린 왕자가 지리학자의 말을 가로챘다. 하지만 사화산도 언젠가 깨어날 수 있잖아요. 화산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야. 산은 변하는 법이 없거든. 그런데, 덧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한번 질문을 던지면 결코 포기해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무슨 뜻이냐하면, 머지않아 사라져 없어진다라는 뜻이란다. 그럼 내 꽃도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건가요? 물론이지. 지리학자의 말에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이 덧없는 것이라고? 세상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라고는 겨우 네 개의 가시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 별에 홀로 내버려 두었다니 처음으로 어린 왕자는 후회라는 것을 했다 그러나 곧 용기를 되찾았다 "제게 가보라고 권할 만한 곳이 있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를 가보려무나 아주 좋은 별이라고 하더구나."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남겨두고 온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 일곱 번째 별은 그래서 지구였다. 지구는 아무렇게나 볼수 있는 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들, 물론 흑인 왕들을 포함해서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들, 3억 1,100만 명의 허영쟁이, 대략잡아 20억의 어른들이 살고 있다. 여러분이 지구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6개 대륙에 46만 2,511명의 가로등지기들이 군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두는 바이다.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것은 정말로 장관이었다. 그 가로등지기 군대의 움직임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처럼 질서 정연했다. 가장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 지기들의 차례였다. 이들이 가로등의 불을 밝히고 나서 잠을 자러 가면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 지기들이 이어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그들이 무대 뒤로 다시 모습을 감추고 나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지기가 나왔다. 이어서 아프리카와 유럽,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가로등지기들의 차례였다. 그들은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를 한 번도 혼동하지 않았다. 그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다. 북극과 남극에는 각각 단한 명의 가로등지기가 있었는데 그들만이 한가롭고 무료한 생활을 할 뿐이었다. 그들은 1년에 두 번만 일을 했다. 약간 재치있게 얘기를 하려다 보면 약간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법이다. 여러분에게 가로등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이 별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사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그리 넓지 않다. 만일, 지구를 차지하고 있는 20억의 인구가 회의 모임에처럼 약간 빡빡하게 선다면, 가로 32km, 세로 32km 정도 크기의 광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에 인류 전체를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물론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바오밥은 나무처럼 커다랗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하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지루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저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맨 처음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그는 벌써부터 자신이 혹시 별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지 겁이 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모래 속에서 달빛 색깔의 뚜아리가 움직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무턱대고 인사를 했다. 안녕. 좋은 밤이야. 뱀이 대답했다. 내가 떨어진 이곳이 무슨 별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란다. 뱀이 대답했다. 어, 그렇구나. 지구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기는 사막이란다. 사막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아. 지구는 넓거든. 뱀이 말해주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별들이 저토록 빛나는 것은 누구나 자기 별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내 별을 보렴. 바로 우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얼마나 멀리 있는지.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넌 무엇을 하러 이곳에 왔니? 뱀이 물었다. 꽃하고 좀 싸웠거든.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랬구나.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사막은 좀 쓸쓸하구나. 사람들이 사는 곳도 쓸쓸한 건 마찬가지야. 뱀이 대답했다. 어린왕자는 한참 동안 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건넸다. 넌참 기묘하게 생긴 짐승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늘고. 그렇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힘이 세고 강하단다. 뱀이 말하자 어린왕자는 미소를 지었다. 넌 그렇게 강할 것 같지 않아. 넌 다리도 없어서 여행을 할 수도 없겠는걸. 난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멀리 널 데려갈 수 있어. 뱀이 이렇게 대꾸하고는 마치 황금 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나는 날 건드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돌려보내지. 그렇지만 넌 순수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리디 어린이가 이렇게 거칠고 돌투성인 지구에 떨어지다니. 불쌍하구나. 만일 네가 네 별이 몹시 그리워서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어 알았어. 그런데 넌왜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그 수수께끼들을 다풀수 있단다.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건너다가 꽃한 송이를 만났다. 그건 꽃잎이 세개 달린 아주 볼품 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을 건넸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는 정중하게 물었다. 어느 날인가 사막의 대상무리를 본 적이 있는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 이 일곱 명쯤 있어. 몇년 전에 이곳을 지나갔어. 하지만, 어딜 가야 그들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바람이 그들을 데리고 가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으니까 무척 불편할 거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너도 안녕. 꽃이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 보았다. 그가 이제까지 보았던 산이라고는 그의 무릎 정도까지 오는 세 개의 화산뿐이었다. 게다가 그는 사화산을 의자처럼 사용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처럼 높은 산에서 보면 이별 전체와 사람들을 한눈에 다볼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의 눈에 띈 것은 바늘처럼 뾰족 솟은 날카로운 바위들 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아무 곳에나 대고 인사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메아리가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는 외롭답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저는 외롭답니다. 저는 외롭답니다. 저는 외롭답니다. 역시 메아리가 대답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참 이상한 별이네? 모든 게 메마르고 뾰족하고 각박해.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력이 부족한가 봐. 남이 하는 말만 따라하니. 내가 사는 곳에는 꽃이 한 송이 있었어. 그 꽃은 항상 먼저 내게 말을 걸었는데. 모래와 바위와 눈을 밟으며 한참 동안 헤맨 끝에 어린 왕자는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한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들 자신의 꽃과 닮아 있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리는 장미야.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아, 그래? 어린 왕자가 짤막하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몹시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자신이 이 우주 전체에 있는 자신의 종에서 유일하게 남은 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여기 단한 곳의 정원에만도 비슷비슷한 꽃들이 오천송이나 있다니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만일 이걸 본다면 내 꽃은 무척이나 기분이 상할 거야.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기침을 해댈 테고 죽어가는 신용을 하겠지. 그러면 난또 어쩔 수 없이 꽃을 돌보는 척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상처를 주려고 진짜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단한 송이 밖에 없는 꽃을 가졌으니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진 것이라곤 평범한 꽃한 송이 뿐이로구나. 내 무릎 높이에 세 개의 화산. 그중 하나는 어쩌면 영원히 꺼져버린 것일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정말 위대한 왕자는 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어린 왕자는 풀스패스러져 엉엉 울었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정중하게 대답하며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 조금 전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누구니? 넌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우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자. 난 지금 너무나 슬프거든.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너랑 같이 놀수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다. 그래, 미안해. 어린 왕자는 깊이 생각해 보더니 덧붙였다. 길들이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너는 이곳에 살지 않는구나? 넌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이지? 여우가 물었다. 나는 사람을 찾아. 그런데 길들이다는 말은 무슨 뜻이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야. 사람들은 또 닭도 길러. 그게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지. 너도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이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요즘엔 많이 잊혀진 말인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너는 내게 있어 수십만 명의 소년들 중한 명일 뿐이야. 그리고 난 네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 나도 너에게 있어서 수십만 마리의 여우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너는 내게 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도 내게 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가 사는 별에는 꽃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에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 그 꽃은 지구에 있지 않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의아해 하는 것 같았다. 그럼 다른 별에 있니? 그래.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그거 참 재미있구나. 그럼 닭은? 없어. 아, 완벽한 것은 없다니까. 여우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내 생활은 단조롭기 짝이 없어.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모든 닭은 다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들도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조금은 실증이 나, 그렇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아주 환한 햇빛이 비추는 것 같을 거야. 난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와는 다른 네 발소리를 알아듣게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라면 난땅 밑으로 숨겠지. 그렇지만 네 발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난굴 밖으로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 밀밭을 보아도 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그래. 그건 슬픈 일이야. 그런데 네 머리카락은 황금색이구나. 그러니 네가 날 길들인다면 그건 정말 근사할 거야. 황금빛 밀을 보면 네 생각이 날 테니 말이야. 그리고 밀밭에 부는 바람 소리조차도 좋아하게 되겠지. 여우는 입을 다물고 한참 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저기 있잖아. 날 길들여 주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난 친구를 찾아야 하고 또 알아야 할 것들도 많거든.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가 길들이지 않으면 알수 없어. 서로 배우거나 알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상점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지. 그렇지만 친구들을 만들어서 파는 상점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친구를 가질 수 없는 거야. 만일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무척 참을성이 많아야 해. 우선 내게서 좀 멀리 떨어져서 앉아. 이렇게 풀밭에 말이야. 내가 널 견눈으로 바라보아도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이란 가끔 오해를 낳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날마다 넌 내게로 조금씩 더 가까이 오는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다시 갔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난더 행복을 느끼다가 4시쯤 되면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겠지?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결코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역시 사람들에게 너무도 많이 잊혀진 것이야.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어느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자면,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하나의 의식이 있어. 목요일마다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을 추는 것이지. 그래서 목요일은 정말 신나는 날이 되는 거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갈수 있어.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나는 날마다 똑같을 테고. 그러면 전혀 휴식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여우는 말했다. <laughs>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나는 너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 하지만 넌 내가 널 길들이기를 원했잖아. 그래, 내가 그랬지. 여우가 대답했다. 그런데 너는 울려고 하는구나. 어린 왕자가 묻자 여우가 대답했다. 그래, 맞아. 그럼 네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얻은 것도 있어. 바로 밀 색깔이야. 여우가 대답한 뒤 잠시 후에 덧붙였다. 너도 다시 한번 장미꽃들을 보러 가봐. 그럼 네 장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하렴. 너에게 선물로 비밀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다. 그리고 장미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전혀 내 장미와 닮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닌 꽃일 뿐이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지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그때 그 여우는 수십만 마리의 다른 여우들과 같았지만, 내가 친구로 삼은 거야. 그러자 이제 걔는 이 세상에 오로지 한 마리밖에 없는 여우가 된 거야. 어린 왕자의 말에 장미꽃들은 매우 개면적어 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에게 말을 계속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속이 텅 비었어. 아무도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순 없을 거야. 물론, 그저 지나치는 행인이라면, 내 장미와 너희들을 똑같이 여기겠지? 그렇지만 내 장미 하나가 너희들 모두보다 더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물을 준 장미니까, 내가 유리 덮개를 씌워준 바로 그 장미니까, 그리고 내가 바람막이를 보호해 준 장미이고, 또 내가 애벌레를 없애준 장미니까. 물론 나비가 되도록 두세 마리는 놔두었지만. 또, 불평을 늘어놓거나 허풍을 떠는 것도, 심지어는 때로 침묵을 지킬 때도 나는 지켜봐 주었어. 바로 내 장미니까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이제는 안녕.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본질적인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어린 왕자는 머릿속에 새겨두기 위해 따라 했다. 너의 장미꽃이 소중한 이유는 네가 그 꽃을 위해 시간을 바쳤기 때문이야. 그 꽃을 위해 시간을 바쳤기 때문. 이번에도 어린 왕자는 잘 새겨두기 위해 따라 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잊고 있어. 그렇지만 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 너는 언제나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야.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머릿속에 새겨두기 위해.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전철원이 말했다. 여기서 무엇하고 계세요? 난 여행자들을 천 명씩 가르고 있어. 전철원이 대답했다. 그들을 태운 기차를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보내고 있지. 그때 불을 환하게 밝힌 급행 열차가 천둥 소리처럼 으르렁거리며 전철원의 객실을 들썩거리게 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바쁜가 봐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기관사조차도 모른단다. 전철원이 대답했다. 이때 반대 방향으로 환히 불을 밝힌 또한 대의 급행 열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아까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두 기차가 서로 엇갈리는 거지. 저 사람들은 자기가 있던 곳이 마음에 안 들었던가 보지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한단다. 전철원이 대답했다. 그러자 불을 밝힌 세 번째 급행열차가 천둥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첫 번째 승객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가는 게 아니야. 전철원이 말했다. 그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지. 어린아이들만이 차창에 코를 박고 내다보고 있지. 어린아이들만이 자신들이 무얼 찾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헝겊 인형을 가지고 노는 데 시간을 보내고 그 인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만일 그 인형을 빼앗기면 아이들은 울 거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아이들은 운이 좋구나, 천철원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상인이 말했다. 그 상인은 갈증을 없애주는 최신 알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약이었다. 왜 이런 약을 파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거든. 상인이 대답했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단다. 사람들은 그 53분으로 무엇하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라지.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일 내가 53분을 써야 한다면 난 천천히 셈으로 걸어가겠어. 비행기가 사막 가운데에서 고장 난지 8일째가 되는 날난 지니고 있던 물에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며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 어, 난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네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 내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이젠 마실 물도 없단다. 나 역시 샘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어. 내 친구 여우가 말이야. 고마 친구야. 이제는 여우가 문제가 아니란다. 왜? 왜냐하면 우린 목말라 죽을 테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전혀 이해 못했는지 이렇게 대답했다. 친구를 가졌다는 것은 비록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좋은 일이야. 난 여우라는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이 정말 기뻐. 이 아이는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는지 아직 모르는군. 한 번도 허기나 갈증을 느끼지 못했으니 당연하지. 그저 약간의 햇빛만으로도 이 아이에게는 충분하니까.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날 바라보더니 마치 내 생각을 읽은 듯이 말했다. 나도 목말라. 함께 우물을 찾으러 가자. 나는 싫은 기색을 내비쳤다. 이 방대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말 없이 여러 시간을 걷는 동안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반짝이며 빛을 내기 시작했다. 갈증으로 인해 약간 열이 오르던 나는 몽롱한 상태로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가 한 말들이 내 기억 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목마르다는 거야? 나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물이 마음에도 좋아.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에게 질문을 해보았자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지쳐 있었다. 그가 주저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야. 그래, 그렇고 말고. 나는 맞장구를 치고 나서 말없이 달빛 아래 주름진 것처럼 보이는 사막을 바라보았다. 사막이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덧붙여 말했다. 사실이었다. 난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고요함 속에 무언가가 반짝인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그제야 모래의 그 신비스러운 빛이 무엇인지 깨닫고 깜짝 놀랐다. 내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은 아주 낡고 오래된 집이었다. 그런데 그집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다. 물론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또 실제로 찾아보려고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보물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집은 마법에 걸린 듯 아름다웠다. 그 낡은 집 깊숙한 곳에 찬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난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난 기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난 어린 왕자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으리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달빛에 드러나는 창백한 이마와 감은 눈, 바람에 가늘게 떨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반쯤 열린 어린 왕자의 입술이 어렴풋이 미소를 띠는 걸 보면서 나는 계속 생각을 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감동시키는 것은 꽃한 송이에 대한 그의 마음 때문이야. 그 꽃은 어린 왕자가 이처럼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마치 등불처럼 마음 속에서 환하게 빛나기 때문이야. 이러한 생각을 하자, 나는 어린왕자가 더더욱 부서지기 쉽다는 걸 깨달았다. 등불들을 잘 지켜야 한다. 한 줄기 바람만 불어도 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 동틀 무렵 나는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다. 어린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급행열차에 몸을 씻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찾는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분주히 움직이지만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야.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그건 아무 소용 없는 짓인데. 우리가 도착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다른 우물들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에서 볼수 있는 우물들은 모래 속에 뚫어 놓은 단순한 구멍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마을에서나 볼수 있는 우물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마을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꾸는 듯 했다. 이상한데?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어. 도르레와 두레박, 그리고 밧줄까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웃으며 두레박 밧줄을 잡아 도르레를 움직였다. 그러자 도르레는 마치 오랫동안 바람이 불지 않았던 낡은 풍차가 신음소리를 내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아저씨, 들어봐. 우리가 이 우물의 잠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하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어린 왕자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내가 아마 너에겐 너무 무거워. 서서히 나는 우물 가장자리 돌이 있는 곳까지 두레박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 잘 세웠다. 내 귓가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계속되었고 아직까지 파문이 있는 물속에 햇살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나, 이 물을 마시고 싶어. 마실 물을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제야 나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아 헤매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들어 어린 왕자의 입술에 갖다 댔다. 어린 왕자는 지그시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마치 축제인 양 달콤했다. 그 물은 보통 먹는 물과는 아주 달랐다. 그 물은 별빛 아래에서의 행군, 도르레의 노래. 내 팔의 노력으로 인해 태어났다. 그래서 선물처럼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의 음악 소리, 다정한 미소는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환히 빛나게 하곤 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가 사는 곳의 사람들은 하나의 정원에 오천 그루나 되는 장미를 키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작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거야. 그들은 찾지 못하지.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단한 송이의 장미꽃 또는 한 모금의 물에서도 구할 수 있어. 물론이지. 나는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눈으로는 볼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만 해. 나는 물을 마셨다. 그러고 나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동틀 무렵의 모래는 벌꿀빛이었다. 벌꿀빛의 사막을 행복한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왜 그토록 고생을 했어야만 했는지. 아저씨, 약속을 지켜야 해.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곁에 앉아 나지히 말했다. 무슨 약속? 내 양에게 불이망을 씌워준다는 약속 말이야. 난그 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거든. 나는 호주머니에서 스케치한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바브 나무들은 어쩐지 양배추처럼 생겼어. 이런. 난 내가 그린 바오바브 나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여우 그림은 귀가 어쩐지 풀처럼 보여. 그리고 너무 길어.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하는구나 꼬마야. 사실 난 지금까지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그린 적이 없거든. 그래도 괜찮아. 아이들은 알아볼 테니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불이 망을 그렸다. 그것을 건네주며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어린 왕자는 말했다. 알지? 난 지구에 떨어진 지 내일이면 딱 1년이야. 그리고 잠시 침묵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난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떨어졌어.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또다시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난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때 한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 내가 널 처음 알게 된 그날 아침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혼자 거닐고 있었던 거구나. 넌 네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니? 어린 왕자는 더욱더 얼굴을 붉혔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덧붙여 물었다. 1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내가 묻는 말에는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난 두렵구나. 내가 말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비행기를 고쳐야 하니까 비행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 난 여기 있을게. 그리고 내일 저녁에 다시 와. 그러나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던 여우 생각이 났다. 만일 길들여진다면 조금은 울게 될지도 모른다. 우물가에는 낡아서 무너진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 일을 끝내고 돌아오던 나는 멀리서 어린 왕자가 그 위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넌 기억이 나지 않니? 분명히 이곳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다시 대꾸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누군가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한 듯 했다. 아니야, 아니야. 날짜는 맞는데 장소는 이곳이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돌담 쪽을 향해 걸어갔다.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또다시 대꾸를 했다. 물론이야.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가서 봐. 넌 거기서 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오늘 밤 내가 그곳으로 갈 테니까. 내가 돌담에서 20미터쯤 되는 거리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했다. 넌 좋은 독을 가지고 있지?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지?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걸음을 멈췄다. 그렇지만 여전히 무슨 일인지 알수 없었다. 이제 가렴, 난 다시 내려가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제야 담벼락 밑을 내려다 본 나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을 죽이는 누런 배만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대가리를 빳빳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마구 뒤지며 달려갔다. 그러나 내 발자국 소리를 들은 뱀은 물이 스며들듯 모래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가벼운 쇳소리를 내며 돌 틈새 사이로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가까스로 담벼락에 이르러 눈처럼 창백해진 내 꼬마 친구인 어린 왕자를 양팔로 받아 안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뱀하고도 이야기를 하다니? 나는 어린 왕자가 항상 메고 다니던 황금색 머플러를 풀었다. 그리고 어린 왕자의 관자놀이를 물로 적셔주고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왕자에게 뭐라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심각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싸안았다. 나는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의 가슴처럼 어린 왕자의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다. "고장난 비행기를 고치게 되어 기뻐. 이제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사실 난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비행기를 고치게 되어 기뻐서 어린 왕자에게 알리러 온 것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더욱 쓸쓸한 어조로 덧붙였다. 그곳은 아저씨가 갈 길보다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힘들어. 나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어린 아기를 안듯 어린 왕자를 꼭 안았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가 깊은 심연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가는데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린 왕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위한 상자도 있고 또 부리망도 있어. 그리고 쓸쓸한 듯이 우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 왕자의 몸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얘야, 겁이 났었구나. 어린 왕자가 겁을 냈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다정하게 웃었다. 오늘 밤은 훨씬 무서울 거야. 영영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 등골이 싸늘해졌다. 그리고 다시는 그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내게 있어 사막의 샘과도 같은 것이었다. 꼬마야, 네가 웃는 소리를 다시 듣고 싶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으로 딱 1년이 돼. 오늘 밤에 내 별은 작년에 내가 내려왔던 바로 그 자리 위로 돌아올 거야. 얘야, 뱀이 약속이니 별이니 꽃이냐는 이야기는 다 지어낸 이야기지.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만일 아저씨가 어느 별에 핀꽃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감미로울 거야. 모든 별들의 꽃이 피어 있을 테니까. 그렇고 말고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퍼올릴 때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았어. 아저씨도 생각나지? 물 맛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래 생각난다. 밤마다 별을 바라봐. 내가 사는 별은 너무나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하지만 차라리 그게 나. 아저씨는 많은 별들 중에 어느 한 별이 내 별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볼 테니까. 그럼 아저씨는 별들을 바라보는 게 좋아하실 거야. 모든 별들이 아저씨의 친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저씨에게 선물을 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내가 너의 그 웃음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바로 그게 내 선물이야. 우리가 마셨던 물과 같은 거지. 그게 무슨 말이니? 사람들은 별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별은 길잡이가 되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작은 빛에 지나지 않아. 또 학자들에게는 연구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게는 별이 금이야. 그렇지만 그 모든 별들은 다 침묵하고 있어. 그러나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그럼 아저씨에겐 마치 모든 별들이 웃는 것과 같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었다. 슬픔이 가시면 슬픔은 언젠가는 가시게 마련이다. 아저씨는 날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 거야. 아저씨는 언제나 내 친구이니까 나와 함께 웃고 싶겠지? 그리고 때로는 나하고 웃고 싶어서 그냥 창문을 열기도 하겠지? 그러면 아저씨는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놀랄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그래, 난 별들만 보면 웃음이 나와. 하고 말이야.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나는 아저씨에게 못된 장난을 친 셈이 되겠지만.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었다. 마치 별 대신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잔뜩 안겨준 셈이네? 어린 왕자는 다시 웃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지만, 오늘 밤에는 오지 마. 난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조금은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런 거야. 그런 모습을 보러 오지는 마. 그럴 필요 없어. 난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수심에 잠겨 있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어서는 안 되니까 뱀들은 못 됐어. 그저 장난 삼아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 어쨌든 난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어린 왕자는 안심하는 듯했다. 그래. 두 번째로 물 때는 분명 독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어.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발자국 소리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내가 어린 왕자를 뒤쫓아 다행히 다시 만났을 때 이미 생각을 굳힌 듯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어? 아저씨 왔구나. 어린 왕자는 내 손을 잡더니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오지 말지. 아저씨 마음이 아플 텐데. 내가 죽은 듯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저씨는 이해할 거야. 내 별은 여기서 너무 멀거든.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우니까. 나는 여전히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건 버려진 낡은 껍데기일 뿐이야. 낡은 껍데기를 보고 슬퍼하진 않겠지. 난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약간 풀이 죽은 듯했지만 다시 기운을 내서 말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 알잖아.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은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되어. 내게 마실 물을 부어 줄 거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자고 있었다. 정말 재미있겠다. 아저씨는 오억 개의 방울을 가지게 되고, 난 오억 개의 우물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린 왕자 역시 입을 다물었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기, 이제 나 혼자서 한 발짝만 가도록 내버려 둬.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겁에 질려 주저앉았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알지? 내 꽃. 난그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더구나 그 꽃은 너무나 연약해. 그리고 너무나도 순진하고 하찮은 네 개의 가시를 갖고 세상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한단 말이야. 나도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다. 어린 왕자가 말을 계속했다. 자, 이제 다 끝났어.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에서 노란빛이 한 줄기 반짝하고 빛났을 뿐이다. 어린 왕자는 한순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마치 나무가 쓰러지듯 어린 왕자는 조용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피곤해서 그래 하며 핑계를 댔다. 이제 어느 정도 슬픔도 가셨다. 말하자면, 슬픔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안다. 왜냐하면 동틀 무렵에 보니 그의 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다. 나는 밤이 되면 별들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마치 오억 개의 작은 방울들 같다. 문득 엄청난 일이 떠올랐다. 내가 어린 왕자를 위해 그려진 양의 부리망에 가죽끈을 덧붙이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결코 양에게 그 부리망을 씌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무척 궁금해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치웠을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한다. 전만에 어린 왕자는. 매일 밤 유리덮개로 꽃을 잘 덮어두거든? 게다가 자기 양도 잘 감시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모든 별들이 정답게 웃는다.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한다. 한두 번쯤은 한눈을 팔 수도 있어. 그럼 끝장인데? 어느 날 밤에는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 덮는 것을 잊거나 아니면 양이 소리 없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 그러한 생각을 할 때는 모든 방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다. 나에게 그렇듯이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어딘지 모를 그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한 마리가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 우주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하늘을 보라. 그리고 그 양이 꽃을 먹었는가, 먹지 않았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어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에 그림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그렸다. 바로 이곳에서 어린 왕자는 이 땅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아두라. 만일 여러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다 이 풍경을 보게 되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을 지나게 되면 제발 부탁하건대 서두르지 말라. 그리고 별 아래서 잠시만이라도 기다리라. 만일 그때 어린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아이가 웃으면 아이의 머리카락이 금빛이라면,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이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럼 곧 내게 알려주시길. 내가 마냥 슬픔에 잠겨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내게 편지를 보내주기를. 어린 왕자가 돌아왔노라고.